1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시리즈 우승 목표는 지금 8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강력한 우승 후보에서 이제는 중하위권 팀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런 분이 끊기 위해서 오늘 인스타팀에 출격한 진영화 선수, 신인 선수가 나가줘야지만 여기서 또 고참 선수들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렇죠. 첫 세트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네. 정답입니다. 손찬우 선수, 즉각 포즈 프론토스 라인도 강력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삼성전자 칸에게 최근에 무너졌거든요. 이제 승리 거두고 다시 한번 삼성전자 만났을 때 완벽하게 눌러주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이겨줘야 되는 거예요.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데스티네이션 11시에 진영화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진영화 선수는 11시에 CJ 엔투스의 프로토스, 그리고 5시에 손찬웅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데스티네이션의 5시에 위치해 있는 손찬웅 선수입니다. 네. 지난 삼성전자 칸과의 대결에서는 박성훈 선수에게 좀 전략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다가 결국 이제 패배를 한 이런 그 최근 기록이 있네요. 손찬웅 선수. 네. 그렇습니다. 르카포즈는 손찬웅 선수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혼자밖에 지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조건 프로토스 카드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손찬웅 선수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죠? 완벽해야 되고 퍼펙트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예, 이승원 해설을 응원해주신 분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오늘 1세트 경기를 치른 진영호 선수, 2008년 시즌에 두 번 출전해서 두 번 다 승리를 차지했죠. 네. 김명훈 선수를 한번 제압하고 최근엔 박성균 선수를 꺾었습니다. 에이스 킬러입니다. 네. 네, 나왔다 하면 다 이기긴 하는데 박성균 그리고 김명훈 등등 정말 잘한다는 선수를 다 이겼어요. 그렇죠. 예, 전체적으로 뭐 진영화 선수의 경기가 조금 더 펼쳐지고 또 많은 선수와의 대결이 이루어진 이후의 데이터를 뽑아봐야 이 선수가 어느 정도 팀에서 역할을 해줄까라는 그런 그 확실한 계산이 나오겠지만 뭐 그래도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은 확실히 이 진영화 선수가 박영민 선수의 어떤 부담을 덜어줄 만한 예, 그런 제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대로 확실히, 예. 예 이대로 이 선수가 성장을 하게 된다면은 2라운드에는 또 주력으로 프로토스 주력으로 CJ 엔투스의 또 선발 선수로 나올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다 캐스를 올리고 있죠. 확실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 그리고 이름도 영화. 네. 네, 그래서 팬들에게 아주 각인시킬 수 있는 네.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CJ 엔투스 입장에서는 치고 나갈 수 있는 신인이 필요하죠. 그럼요. 네, 여러 장의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뭐 김정우 선수도 최근에 좋은 페이스를 보여주지만 그렇게 뭐 완벽하게 정말 끝내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영화 김정우 선수가 제 역할을 해주면 네. 그만큼 감독에게는 여러 장의 카드를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거든요. 네.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인 선수들의 역할이. 팀을 책임지는 선수 뭐 박영민 선수도 있고 마지원 선수 최근에 페이스가 좋아졌습니다. 신 선수 한 두 명만 더 살아나면은 중상위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가능성을 보여줘야죠. 네, 양 선수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엘사테시니아스의 진영화 선수를 응원해 주신 분이고요. 예, 수비 파일럿까지 건설을 해가면서 지금 꼼꼼하게 이제 상대방의 파일럿 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두 선수 모두 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네, 현재 살짝 와서 흔들어주고 있는 손찬웅 선수입니다. 확실히 뭐 견제하는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은 손찬웅 선수가 진영화 선수보다 약간 가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예, 원래 이제 견제 쪽으로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가 이 손찬웅 선수인데 요즘은 약간 좀 페이스를 잃었어요. 네. 견제 플레이도 아주 뛰어나지만 이 손찬웅 선수가 이 전략적인 플레이도 많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경기를 많이 해요. 손찬웅 선수가. 네. 그래서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의 초반에 3연패 하면서 부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 들어서 4승을 따내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뭐 프로토스전에서는 뭐 최근에 박성훈 선수에게 패하기는 했습니다만은 박세정 선수라든가 김구현 선수와 같이 좀 강하다라고 평가받는 프로토스도 같은 종족 싸움에서 잡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손찬웅 네. 선수가 프로토스전 능력이 분명히 있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진영화 선수는 지금 공식전에서 프로토스전이 없었죠. 한 경기도. 네. 페란과 저구전까지는 일단 한 경기만 펼치긴 했지만 그래도 이겼기 때문에 네. 합격점을 줄 수가 있는데 오늘 프로토스는 어떨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정찰하다가 내려갑니다. 양 선수 다 드라군을 뽑았고요. 코어는 돌려주고 있어요. 원게이트 사업이라는 측면은 지금 똑같습니다. 네. 자, 보고 빠집니다. 진영화 선수, 손찬웅 선수. 예. 병력 구성도 지금 원질러 2드래곤까지 지금 나왔고
네. 아, 멈추고 안 받아. 멀티 멈췄죠. 갔다 보니까 특별한 뭐 견제를 내가 안 당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위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바로 취소하고 앞마당 가져가는 모습 괜찮습니다. 네, 취소하고 앞마당을 올리고 있는 선수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네, 정찰을 안 당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찰 프로브를 끊어주기 위한 동선을 지금 이 드라군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그럼 세 개 질러타는 게 똑같습니다. 아, 이쪽도 앞마당 가져갑니다. 올인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멀티 따라가는 움직임이라면 진영아 선수가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먼저 넥서스를 올린 쪽은 진영호 선수고요. 네. 게이트 하나까지 더 추가를 합니다. 예. 원게이트에서 사업을 돌리고 그 다음에 병력 어느 정도 뽑다가 그 다음에 앞마당을 간 쪽이 손찬홍 선수인데 진영호 선수는 중간에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앞마당 가져간 이후에 로보틱스 두 번째 게이트 이런 순서로 지금 넘어갔거든요. 네. 자, 건물과 대신 한 타이밍 진영호 선수가 빠릅니다. 넥서스를 먼저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사업 돌리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양 넥서스 생산해 가면서 진영아 선수가 자원 위주로 물량 위주로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은 깔끔한 운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찬웅 선수도 지금 앞마당 가져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몰아칠 수가 없어요. 사업은 끝났고요. 손찬웅 선수. 지금 뭐 당장에 싸울 것이 아니라면은 사업은 지금은 필요 없다. 네, 앞마당을 먼저 가져간 이후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그리고 로보틱스 확보된 이후에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돌려도 늦지 않다라는 이런 진영화 선수의 생각인데 결과적으로는 예, 그 생각이 조금 더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앞마당이 네. 반타이밍 이상 지금 차이가 나죠. 그렇죠. 그리고 방금 프로보가 잡혔을 때 진영화 선수가 아 손찬웅이 사업이 됐구나 그럼 내가 무조건 멀티가 빠르다라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자, 막고 있습니다 진영화 선수. 드라곤 다섯 개와 질러 탄기 앞마당 활성화 지금 손창 선수가 들어가지만 진영 선수 훨씬 더 빨랐어요. 네. 옵저버를 먼저 생산하면서 상대방 위치나 여러 가지 그 건물들을 파악하면서 전략을 파악하면서 경기 운영을 펼친다면은 분명히 네. 신인 선수지만 떨지 않고 자기 플레이를 제대로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옵저버를 파악하고 있는 손찬우 선수입니다. 네. 뒤쪽으로 빠지죠. 네. 사업 끝날 때까지 이제 안전하게 자신의 앞마당 근처에서 병력을 이동시키면은 될 것 같고요. 예, 옵저버가 빨랐기 때문에 맞춰가기가 좀 쉽다라는 게 게다가 아군까지 코어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한마당 쪽 가스까지 준비하고 있는 진영아 선수. 네, 하이템플러까지 먼저 지금 준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네요. 여기는 게이트웨이를 네. 먼저 확보를 했고요. 3게이트. 네. 게이트 3개. 자, 확인도 또 보죠. 네, 확인도 가능했고요. 네. 특별한 뭐 리버라든지 올인성 러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옵저버 올리면서 게이트웨이 늘리는구나. 이런 것까지 진영아 선수가 완벽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영아 선수가 현재까지 뭐 자신이 준비해 온 대로 경기 운영을 아주 지금 잘 해 가고 있습니다. 손찬웅 선수도 자원적으로 압도적으로 밀린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예, 보다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온 쪽은 네, 진영아 선수처럼 보이네요. 네, 포게이트의 네.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올리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이거는 그냥 별다른, 그러니까 템플러가 나오기 전까지는 별다른 견제 없이 유니 왕창 뽑아서 질러 바롭다고 이후에는 템플러까지 확보하면서 완벽하게 그렇죠. 전투와 물량에서 앞서겠다는 진영아 선수의 생각입니다. 네, 손찬웅 선수보다 먼저 먹었고 게이트 먼저 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손찬웅 선수가 리버를 앞세워서 뭔가 견제라든가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준다면은 템플러 어카이브가 올라간 이후에나 강력한 그 병력 조합이 나오는 이 진영아 선수가 선택한 체제가 중간에 위기가 한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게이트웨이를 확보하면서 지상 물량을 확보를 하는 이런 손찬웅 선수의 체제라면은 지금 진영아 선수가 별다른 위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드 쪽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뭐 꼼꼼하게 멀티 체크까지 다 하고 예. 있고요. 네. 그렇죠. 아, 좋은데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극적으로 갈 수가 없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옵저버 네. 따라가면서까지 이것도 예. 여기서 제거까지 해주나요? 네, 근데 지금 옵저버까지 제거를 해주면서 예, 상대방이 좀 눈을 멀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고요. 네, 자, 리버 템플러 어카이브로 올린 진영아 선수, 손찬우 선수는 네. 리버를 준비했습니다. 이 플레이, 이 견제에만 안 당한다면 진영아 선수가 거의 뭐 필승 분위기로 가고 예.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좀 늦은 타이밍에 이제 리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리버를 생산하면서 아둔까지 지금 함께 확보를 하는 이런 모습이었죠. 네. 예, 옵저버로 만약에 이제 상대방의 의도만 제대로 파악하게 된다면은 예, 충분히 수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손찬웅 선수는 일단 상대방에게 의도를 좀 늦게 들키기 위해서는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옵저버를 빠르게 커트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주변에 드라곤을 배치해놓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상황은 약간 밀려도 손찬호 선수가 워낙 자기가 잘하는 플레이 있지 않습니까? 성견자라는 이름이 있는데 손찬호 네. 선수가 그런 식의 플레이 자기의 주특기가 제대로만 꽂히게 된다면 분명히 승산도 있어요. 그렇죠. 진영아 선수는 평양 넓게 배치해놓고 뭐 곳곳에 옵점을 갖다 놓고 있죠. 네. 기다림. 야, 예, 셔틀이 아예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멈춰 있습니다. 옵적으로도 예. 보고 있죠. 네. 드라군의 움직임을요. 그렇죠. 드라군을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저 드라군이 옵적으로 잡으러 빠지게끔 만들어. 그러니까 예 위로 빠졌으면은 드라군이 위로 가면서 아 이 셔틀이 야 옵적으로 가서 또 셔틀을 야 이거 딱 보네요. 여기서 예. 아, 여기서 보이나요? 솔직히 갈 위치가 예.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죠. 손차롱 선수의 셔틀은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나요? 아직까지 멈춰있습니다. 예. 스피드업까지 해서 상대방을 좀 견제를 할 생각인가요? 예, 조금 그 셔틀이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 걸렸죠. 네, 예, 오래 걸리죠. 진영아 선수. 네. 나 상대방의 확장 의도를 예, 스피드업까지 했네요. 게이트웨이를 그러니까 뭐 게이트웨이를 늘리는 와중에 이제 셔틀이 먼저 나가서 상대방에게 미리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늦은 그 리버를 선택을 하면서 셔틀을 오랫동안 쉬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함인데 이게 또 딱 걸렸네요. 네, 네. 저기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파악한 진영아 선수입니다. 못 봤나요? 예. 자 병력 지금 오른쪽 아니 오히려 지금 예, 오히려 손찬웅 선수가 뺐거든요. 아 나 예. 걸렸구나 다크에. 네. 아, 그래서 오히려 그렇죠. 빼고 있는데. 네. 그냥 프로브에 딱 걸렸네 이번에는. 네, 아 이번에 확실하게 걸렸습니다. 예.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손찬호 예. 선수 못 빠졌네요. 예. 예. 우측으로 이제 소수 병력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력 때려서 아 템퍼 또 아 예 한 번 더 한 번 더 안 되나요? 아 예 했습니다만 그래도 프로브기가 좀 있어요. 예. 대박까지 아니었어요. 분명히 피해는 봤습니다. 대박 이상이었죠. 네. 현재를 하고 있어요 진영아 예. 선수. 이렇게 되면 손찬홍 선수도 이제 보복 드랍 예, 이런 걸 한번 시도해가면서 두 번째 확장만큼은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이템플러 그리고 이제 발업질러 모아가면서 예, 두 번째 확장을 할 곳을 좀 미리 차지해야 될 것 같아요. 견제를 하면서 그렇죠. 네. 무조건 지금 진영아 선수가 먼저 지금 들어가고 멀티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견제가 안 된다면 무조건 정면으로도 뚫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왼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자 어떻게든 있죠. 잡히겠 난리 났습니다. 예. 하이템으로 한 기 정도는 지금 잡겠는데 결국 셔틀 스피드업까지 해서 여기다가 네. 그리고 진영아 선수 여기서 또 또 이상하게 싸우면은 네. 곤란하죠. 예. 자 미스터 병력은 맞죠. 제대로 들어갔어요.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갑니다. 예, 병력은 굉장히 지금 많아서 게다가 스피드업도 됐기 때문에 손찬홍 선수가 말렸네요. 예. 다시 한번 맞았어요. 예, 손찬홍 선수가 말렸네요. 네, 먼저 하이템을 보면 진영아 선수이기 때문에 네. 하이템을 그런 횟수도 많고 지금 그렇죠. 저쪽에서 완전히 진영아 선수가 이겨버렸습니다. 아래쪽으로 밀고 내려갑니다. 예. 진영아 선수 그냥 소급 셔틀을 활용을 했는데 시간차로 활용을 했는데 사실 스피드업까지 한 그 셔틀이 아무런 그 이득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병력 조합의 싸움을 자신의 조합된 병력이 싸움을 하는데 오히려 지장을 준 네. 예,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밀고 내려옵니다. 두 선수 다 공이로 그리고 전투에 이기니까 바로 또 한시 가져가는 진영아 선수의 운영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진영아 선수가 지금 드라군이 많아요. 네. 조금 떠주면서 센터 아래쪽에 둘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수원 영역 내려오죠. 드라군 진짜 많이 살았거든요. 위쪽으로 빼면서 무빙샷. 네. 무빙해서 이제 질럿만 잡아먹어주고 위쪽에 있는 병력들이 옆구리를 치면은 뒷선을 따라오는 드라군들은 또 잡힐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손찬홍 선수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옵니다. 손찬홍 선수는 여기를 완전히 이기고 멀티 하나를 피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상황까지 가야 되거든요. 경제 시위도 하는데 파일런에 걸렸습니다. 예. 위쪽 올라가는데 뭐든 좀 피해를 자, 줘야 되거든요. 이게 마지막 희망을 줄 수 있을지 네. 없을지 모르겠네요. 차원줄을 끌어야 됩니다. 병력 생산 안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들어가고 있어요. 테플러 셔틀이면 따라가면서 때려야 되는데 네. 야 이 소금 셔틀이 이득을 못 보네요. 이번에도 터지면 안 되죠. 예. 야 손찬홍 선수의 견제 플레이가 잘 나오질 않으면서 진영아 선수 방어가 좋은 거겠죠. 그렇죠. 네. 전투도 이기고 물량도 끝내주고 멀티 확보에 지금 멀티 손찬홍 선수의 필요한 두 번째 멀티가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장이라도 지켜야 되는 지금 손찬홍 선수입니다. 예. 1차 2차 견제 실패로 센터 싸움까지 밀렸어요. 네. 여기 밀리면 경기 해보라 많아죠. 그렇죠. 어떻게든 이곳을 사수해야 되는 손찬홍 선수입니다. 예. 병력 내려오고 있어요. 템플러 불길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를 어찌어찌 막는다고 하더라도 예, 여기를 어찌어찌 막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멀티 차이가 하나 반 하나 두 개 정도 지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진짜
눈물 쏙 빠지는 견제가 여러 번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 경기 뒤집기 되게 그렇습니다.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경기 파악 잘해야 되거든요. 자, 또 뺐어요. 또, 야, 한 번 더.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야, 예측 사격. 예측 사격. 어느 정도 잡아줬습니다만 예. 확장 숫자 면에서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네. 피해를 더 줘야 돼요, 손찬우 선수. 이 정도 가지고는 정말 손찬우 선수가 얻은 효과라고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네. 내려갑니다. 이쪽 파악했죠? 예. 상대방을 이런 식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병력 조합해서 멀티를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예, 이런 견제가 돼야 되는데 네. 지금은 써줘야죠. 예, 자신의 멀티를 돌리고 또 그 멀티를 수비하기 위한 포지션에 예, 유닛을 갖다 놓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네. 잡히겠네요. 잡혔어요. 아, 내렸습니다. 만화가 됩니까? 자, 뺐고요. 이미 다 뺐고요. 네. 빼도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넥서스가 많기 예. 때문이죠. 예. 자, 이 잡아줬습니다. 예, 이제는 그 뭐 손찬웅 선수가 셔틀 견제뿐만 아니라 지상 병력으로도 상대방의 확장 기지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이런 게 가해지지 않으면은 이 상태로 멀티가 돌아갔을 때 진영화 선수의 물량을 손찬웅 선수가 당하기가 힘듭니다. 네. 자, 병력을 모아서 센터 쪽으로 다시 한번 치고 나오는 손찬웅 네. 선수. 그리고 전투가 정신이 없을 때 손찬웅 선수가 7시 지역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그걸 네. 진영화 선수가 다크템플 환기로 아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차단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트럭만 끌어주고 있어요. 예. 뭐 진영화 선수는 달려들 필요도 없이 멀티 쪽만 지금 수비하는 그런 포지션에 안전한 포지션에 지금은 있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어차피 지금 멀티가 자신보다 늦었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닛 조합 자신이 원하는 유닛 조합 만들어서 원하는 타이밍에 싸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손찬웅 선수는 뭐 견제를 어느 정도 하고 난 이후에 예, 멀티 하나를 지금 더 가져가는 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먼저 좀 달려들 필요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네, 진영화 선수는 공 2업, 손찬웅 선수 공 1업입니다. 네,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지금 손찬웅 선수 유닛 조합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질럿만 되게 많고 이걸 만약에 진영화 선수가 안 되면 아콘 두 개, 세 개 추가되면서 질럿 다 녹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드라운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원적으로 풍족하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무조건 버텨야 돼요, 손찬웅 예. 선수. 경기를 길게 봐야 됩니다. 가기 힘들다면 지금 타이밍에 멀티 하나를 아예 더해버리는 것도 네. 나쁘지 않습니다. 손찬웅 선수가 아예 반을 먹고 싸울 생각을 하고요. 한 절반을 먹고 싸울 생각을 하고 한 9시 쪽에 멀티 하나를 더 가져가면서 상대방의 들어오는 병력을 좋은 포지션에서 잡는 것이 낫겠습니다. 탁템플러 빨리 제거하고 말이죠. 네, 병력 예. 구성을 살펴보고 있는 손찬우 선수입니다. 네. 자, 어떻게든 이들을 보는 싸움을 해야 돼요. 네. 확장기지가 제대로 돌아갈 때까지 예. 시간을 벌어야죠. 업그레이드 팍팍 따라가면서 지금은 저 9시 쪽에 활동하고 있는 다크템플러 잡아낸 이후에 예, 좀 그 확장기지를 가져가는 편도 나쁘지 네.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진영화 예. 선수도 상황이 유리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많이 주는데 네. 그 위협이 먼저 됐을 때 분명히 소모전을 펼치면 자기에게 더 좋은 상황으로 흘러갈 그렇죠. 수가 있는데 약간 좀 시간을 주는 모습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네. 사실 좀 활성화 단계에 들어갑니다. 센터 쪽으로 밀고 나오는 손찬우 선수예요. 네. 그래도 따라왔죠. 공 2업 따라붙었습니다. 예, 공 2업 다 똑같이 지금 공 2업이고요. 네. 예, 투포지 돌아가네요. 이건 뭐 진영화 선수가 예, 아주 그 뭐 잘하는 겁니다. 저거는 네. 같은 200 싸움을 할 때에는 역시 이제 유닛 구성과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다음 업그레이드 타이밍에는 분명히 진영화 선수가 한번 먼저 더 먼저 싸움을 걸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센터 쪽 위아래로 예. 나뉘어져서 서로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예, 손찬웅 선수 역시나 조합이 많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물량은 진영화 선수가 많다지만 싸움에서 네. 예, 순간도 갈릴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병력 계속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자, 진영화 선수. 자, 위쪽에 지금 10시 쪽에 확장기지 하나 더 가져갔어요. 이 1업 됐습니다. 자, 업그레이드 이 1업. 자, 기다리고 있어요. 예, 이쪽에서 이제 양쪽으로 그 상대방의 병력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 위치를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손찬웅 선수도 진영화 선수처럼 지금은 멀티를 꾸준하게 해줄 지금 싸울 게 아니고 어차피 200 다 찼다면은 네. 싸울 수가 없으면은 뭐 지금은 그 상대방과 병력 숫자가 지금 똑같다면은 멀티 쪽에 넥서스 미리 워프해놓고 그 다음에 수비할 수 있는 캐논라인 형성을 해놓는 것이 보험을 들어놓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네. 자, 바탄 싸움으로 몰고 가야 되는 손찬웅 선수예요. 네. 아래쪽에 넥서스. 자, 그곳에 다크템블러가 있습니다. 네. 버텨가면 손찬웅 선수가 멀티를 좀 따라가고 있는 예.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 자, 공격계 3시 가져가고 이번에 예. 8시까지 확보를 하고 있죠. 공격하지 않을 거라면 아까처럼 셔틀 견제도 템플러 태워서 가든지 뭔가 이뤄줘야 되는데 네.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멀티만 먹고 유닛만 뽑고 있죠, 지금은.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탱크를 조금 더 올려서 아비터를 확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즘 최근에는 뭐 프로토스전에 아비터가 잘 안 나오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예, 프로토스전에서 200 싸움이 됐다 싶으면 아비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이 조금 더 이득을 보는 싸움들도 많았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네, 아비터 네. 준비하고 있죠.
이 손찬홍 선수가 준비하는데 자 업그레이드가 앞선 타이밍에 한번 좋네요. 자 양쪽으로 내려와요. 악찬이 이쪽을 막고 있어요. 악찬이 야 수통 잘 걷습니다. 진영 선수 머리 위에 뒤쪽으로 빠지면 싸우고 있는 손찬홍 선수예요. 이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수찬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업그레이드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야 그래도 밀어붙이는데요. 3-1-0 3-1-0 3-1-0 자 스톰이슬 좋습니다. 받쳐도 경력이 없네요. 아 역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예 그리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병력이 조금 더 유리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구조에서 싸웠기 때문에 손찬홍 선수가 또 밀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최근에 하고 있는 멀티는 그냥 속절없이 밀리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만 예, 밀게 돼도 진영아 선수는 이득을 볼 수 있는 네. 겁니다. 자세 캐논이 완성되어 있습니다만 예. 병력이 없어요. 예. 양도 많았고 쳤네요. 양도 많았고 진영아 선수가 3-1업을 기다린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 기다리고 업그레이드 2단계 차이가 나니까 손찬우 선수의 병력들이 그냥 녹아버렸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든 수비를 해야 되는 손찬우 선수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공 2업만 돼 있는 손창우 선수예요. 예, 업그레이드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쪽 이쪽에 캐논 라인 든든하게 형성을 해놨으니 본진 쪽에서 나오는 병력들은 예, 뒷길로 돌아서 저 9시 확장기 이제 앞쪽에 진을 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정면으로 나가는 거는 이미 한번 밀린 상황에서 정면으로 나가는 거는 좀 위험하거든요. 센터 싸움에서 네. 한번 대패를 하고 그렇죠. 전력을 모으고 있는 예. 손창우 선수예요. 스톱을 쓰기 위한 전진이었다면 모르겠는데 아 여기 입구 막아놓고 플레이 하려고 하고 있죠. 드라고들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 이쪽 캐논 완전히 네. 캐논까지 지금 손해보는 네. 진영아 선수입니다. 밀봉해버리고 양쪽 멀티 밀어버려도 이건 진영아 선수가 뭘로 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상황입니다. 예. 네 아비터 찍혔죠. 예. 손찬웅 선수 예 비슷한 타이밍에 지금 찍혔기 때문에 뭐 손찬웅 선수가 아비터를 먼저 선택을 했다고 해도 이득 보는 건 거의 없고요. 9시 쪽을 출구를 해서 나갈 듯한 그런 액션을 보여주면서 저 지역을 지키는 편이 저쪽으로 끌어들인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리 위 위쪽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진영아 선수입니다. 확장기지만 끊어주면은 경기 완벽히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캐논으로 막아놓고 멀티 하나 깨겠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네. 자, 입구 쪽은 완벽한 틀어막을 생각이에요. 예. 스카룡님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7시 쪽까지 확장 범위를 넓히고 있는 9시 쪽에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많지 않고 캐논만 있다면 안 되거든요. 네. 자, 빨리 아칸까지 오고 있고요. 예. 병력이 갑니다. 아래쪽을 뚫어버릴 기세. 8번 하게면은 예, 캐논 엄파오드거든요. 네. 엄파오드되거든요. 많아서 됐어요. 8번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붙이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좁은 길목 쪽에 또 템플러가 있어요. 네. 아폰이 많이 나오겠는데 진영아 선수 드라곤 나 그렇죠. 시간이네요. 네. 진영아 선수의 이 조합이 진영과 템플러 이런 조합이라면 아콘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워낙 진영아 선수가 좋아서 질럿 악한 드라곤 템플러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8시가 밀렸습니다. 손찬웅 선수 지금 7시 쪽에 추가 확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언제 꺼질지 몰라요. 네, 진영아 선수가 머릿속에 이제 그림도 잘 그려오고 또 그림 따라 이제 밑그림 따라서 색칠하면 최재 경기 끝났습니다. 1세트 경기 출격한 진영아 선수 초반부터 손찬웅 선수를 앞서기 시작하면 압승될 때는 시원하게 끝내버리네요. 예, 약점 없는 모습을 진영아 선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게 되면은 확실히 2라운드에서 가장 수준을 빠지는 포커스로 이 진영아 선수를 첫선에 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만큼 아주 시야가 넓은 시린답지 않은 아주 넓은 시야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뒀네요.